5.18 유공자명단 가! 가! 5.18은 독한 수군 늑대명이 죽인 거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5.18 가짜뉴스 전성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광주 도심에선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5.18 유공자 명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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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장면은 수많은 유튜버들에 의해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다. 5.18 가짜뉴스가 오프라인에서도 위력을 더해가고 있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가짜 유공자는 가려내고 진짜 유공자 기르겠다는데 왜 명단 못 가요? 5,700명이라는 명단이 어디 있어요? 뭐 양심의 가치 안 느끼세요? 무슨 양심의 가치? 당당하세요? 그럼 당당하지. 나와 명단이 나와 임포테이션. 시민들은 이 광경을 어떻게 봤을까?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가해자들이 학살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 명단 공개하고 와서 떠들어야지. 제일 소중한 날에 그 넋을 기리고 희생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추모해야 될 시간에 이게 뭔 행동인가. 진짜 이건 진짜 저희 대한민국의 수치라는 생각이 드네. 전문가들도 가짜뉴스가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한다. 과도한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민주주의의 어떤 공론장을 망칠 수도 있겠다. 이 앞으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자기들의 통치 권력을 사실상 가지고 있고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만들어 놓은 정보라는 점에서 더욱더 악의적인 유언비어입니다, 사실은. 지난 12월부터 모바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5.18 가짜뉴스 바로잡기 시리즈를 올려온 KBS 스마트 미디어 센터. 6개월간의 취재를 바탕으로 5월의 진실을 바로잡고 가짜뉴스 대응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5.18 가짜뉴스가 본격 이슈화된 건 지난 2월이었다. 2월 8일, 국회의원 회관에선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다. 공식 발표자로 초청받은 지만원 씨가 등장하자 큰 박수와 환호가 터졌다. 지 씨는 북한군 개입설을 거듭 주장했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공청회를 주최한 이종명 의원도 이에 동조했다. 논리적으로 이게 북한군 개입 반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돼. 공공연하게 나돌던 5.18 왜곡 폄훼가 국회에서 공개 유포된 순간이었다. 5.18 관련 단체와 일부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했지만 주최 측은 이들을 밖으로 끌어냈고 공청회장 밖에서는 욕설과 몸싸움이 한동안 계속됐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에서도 막말은 이어졌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전당대회 막말 파문 이후 5.18 가짜뉴스는 폭증했다. 뉴스 수는 8배, 조회수는 41배 이상 늘었다. 북한군 침투설이 더욱 확산된 것도 이쯤이었다. KBC 스마트 미디어 센터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본격 대응에 나섰다. 먼저 북한군 침투설부터 팩트체크해봤다. 대표적인 5.18 가짜뉴스 중 하나인 북한군 침투설은 보수 내부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합니다. 먼저 보수 성향 언론인 조갑지 씨의 말 들어볼까요? 600명이 광주사태에 들어왔는데 우리 한국군도 모르고 미군도 모르고 북한 특수군으로부터 사살당했다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도 믿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두환, 이순자 씨 부부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국무부도 북한군 침투설을 부정합니다. 80년 당시 육군본부 인사참모차장으로 군사평론가협회를 창설해 지만원 씨와 함께 일해온 박경석 장군 또한 북한군 침투설을 일축했습니다. 그 당시 경계태세를 아주 엄중하게 갖추고 있었어요. 미국 공군 7함대 육군의 모든 철책선 부대 그야말로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떨어도록 철저하게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600명이 광주에 투입됐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600명이 아니라 60명도 안 돼. 6명도 안 돼. 설령 침투설이 맞다고 해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계엄 상황에서 간첩 600명이 침투했는데 단 한 명도 잡지 못했고요. 심지어 침투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니. 이쯤이면 안보 무능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SNS상에서 큰 화제가 된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만원 씨가 사용했던 방식대로 고유의 얼굴 지문을 분석했다는데요. 이 사진이 거짓이라면 북한군 광수도 허구의 인물 아닐까요? 광화문에서 열린 100주년 3.1절 기념식.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빨갱이라는 말을 대표적 친일 잔재로 지목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빨갱이는 5.18 민주화 운동의 비하, 왜곡 프레임 중 하나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빨갱이 나기는 어떻게 5.18을 올감했을까? 그 역사를 살펴보기로 했다. 빨갱이라는 말이 원래부터 나쁜 뜻은 아니었습니다. 소설가 최만식은 참되고 바르고 정의롭고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사람을 빨갱이라고 했는데요. 해방 이후 뜻이 달라집니다. 1947년 4월 소련군 문서를 보면 이승만 환영 집회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박멸하라, 빨갱이들에게 죽음을 이란 구호가 나왔다는 구절이 있고요. 결정적 계기는 1948년 여순 사건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좌익 세력을 색출한다는 이유로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했고 국가보안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이후 빨갱이는 죽여도 되는 사람,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란 세력으로 찍히게 된 것이죠. 빨갱이다! 전혀 좌익 빨갱이다! 빨갱이다 전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용어로서 빨갱이라고 지목해서 그를 용공분자나 또는 이렇게 종북주의자로 해서 국가가 처단하는 일들, 그런 용어로서 빨갱이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죠. 전두환 신군부 또한 5.18을 빨갱이 소행으로 몰아붙였습니다. 80년 5월 21일 계엄사령관 이희성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사태의 원인을 고첩과 불순 인물에게 돌립니다. 또 남파간첩 이창룡을 광주 시위와 연관시켰습니다. 이렇듯 광주 사태가 극렬하게 된 데는 북괴의 간첩과 오열의 공작이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광주 침투를 노리다가 서울에서 체포된 남파간첩 이창룡으로 미루어 보아 이를 짐작케 합니다. 물론 이창룡은 광주 시위와는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5.18 이후 빨갱이란 낙인은 지역감정과 결합돼 호남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소수파로 포위했습니다. 지난 5월 18일 광주 집회에서는 난데없이 부산 갈매기란 노래가 울려 퍼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주에 대해서 폄훼하고 예를 들어서 행동을 함부로 하는 느낌이어서 이 사람들을 왜 광주 시민은 보고 있어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철진한 빨갱이 낙인과 지역감정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뿌리에 해당하는 자신들의 정치 권력이 성립했던 바로 5.18 학살 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인하려고 하는 태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그렇게 해야 자기가 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일상적 민주주의가 확장돼가고 있단 말이죠. 그 속에 일테면 그 반공 이데올로기랄지 빨갱이 낙인이랄지 이런 것들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남은 것이 뭐냐면 지역주의란 말이죠. 그런 그 혐오적 지역주의인데 5.18을 그 타겟으로 재물로 삼은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들 생존 전략이에요. 5.18 폄훼의 원인을 지역 감정이나 빨갱이 낙인에서 찾은 영상을 게시하자 다양한 반박 댓글이 달렸다. 4.19 혁명 때는 맨몸으로 총칼에 맞섰다면 5.18 때는 탱크를 동원하는 등 무장폭동에 가까웠다는 의견이었다. 여러 민주화 운동 중 유독 5.18에만 폭동이라는 꼬리표가 달리는 현실. 4.19와 5.18의 현장 상황을 직접 비교해봤다. 4.19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4.19 혁명이란 책의 한 대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위대는 밤 8시경 파출소를 모조리 불질렀으며 파출소에서 탈취한 카빈 소총 27정으로 무장, 한때는 경찰과 총격전까지 벌였다. 이뿐만 아니라 무기고를 습격했다는 기사도 여러 개입니다. 경남 마산에서는 시민들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수류탄을 경찰 서장실에 투척해 폭발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19 혁명 당시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무기고 습격, 카빈 총기 및 권총 탈취, 탈취한 총기로 경찰의 총격, 수류탄 탈취 후 경찰 서장실의 수류탄 투척, 군용 트럭 탈취 및 탱크 점거, 소방차 파출소 방화. 5.18을 폭동이라고 주장했던 근거와 다를 게 없는데요. 폭력성 유무로 두 사건을 구별지을 수 있을까요? 한편 5.18 당시 시민들의 무기고 습격에 대한 비판과 억측들이 난무한데요. 특히 전두환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시민군의 무기고 습격이 오전에 있었다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총기 피탈이 오전에 있어야만 21일 오후 계엄군의 발포가 자위권 차원이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년 전 전남경찰은 기록이 조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문건 제목의 한자부터가 경계할 경 대신 공경할 경으로 잘못 적혀 있었고 내용도 당시 경찰 타자기에는 없는 활자체로 작성돼 있었다는 거죠. 금성파출소 무기고는 제 기억으로 약 오후 한 2시쯤에 이 무기고가 탈렸습니다. 아, 왜 오후 2시냐면은 제가 나주경찰서에 그때 당시에 오전에 상황실 타격대장 직무대리로 내가 20일 저녁부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각 지서에 전체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 유무를. 한편 시민군이 도청에 TNT를 설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당시 다이너마이트 설치를 담당한 사람들은 호남 탄자 화순 광업소에 근무하고 있던 김영봉 씨 등 모두 13명이었습니다.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분에게 다이너마이트 설치가 불가능한 일이었을까요? 5.18 정사에 기록된 신만식 씨의 증언입니다. 애초부터 다이너마이트는 위험용이었지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시민군 모두가 잘 알고 있었다. 당시 사망자의 70%가량이 시민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M16에 맞아 사망하면 난동자로 분류돼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체 검안 위원들이 카빈 소총 희생자를 늘려 가급적 양민으로 분류하려고 노력했다는 증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보상을 더 받게 해주자라는 그때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희생자가 많다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군 당국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카빈 소총으로 희생당한 사람 숫자를 엄청 늘렸던 겁니다. 처음에 맨 처음에 압도적으로 M16보다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아버렸던 것이죠.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조직적으로 교도소를 습격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당시 시민들은 담양과 장성으로 나가기 위해 교도소 앞 차단을 뚫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무차별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신군부는 이를 숨기기 위해 마치 불순분자들이 교도소를 습격한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치안 책임자였던 안병화 전남도경국장은
생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광주 사람들은 결코 폭도가 아니었다며 5.18은 신군부 과잉 진압이 초래한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시민 양심이적 양식으로 다 빨랐다. 군부가 있을 수 없는 공수들을 투입함으로써 광주 시민들에게 분노를 안겨주고 이 광주 시민들의 분위기를 깨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확신을 갖고 하시더라고요. 5.18을 왜곡하고 폄하하고 날조하는 세력들은요, 무차별적입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어디서든지 발췌해가지고 임의로 조작하고 왜곡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치적 저의가 있다는 것이죠. 광주를 고립시키고 광주를 차별하고 국민들로부터 고립무원의 상태로 포위하는, 역포위하는 어떻게 보면은 5.18 역사 쿠데타가 진행 중이다. 대선을 앞둔 지난 2017년 초 서울 노량진과 부산 주택가에 한 전단지가 뿌려졌다. 5.18 유공자 자녀들, 국가고시 과목당 10% 가산점, 공직자리 싹쓸이, 공부해봐야 소용없다는 등 자극적인 문구로 가득했다. 가짜 유공자들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또는 어르신들의 자녀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에 들어가는데 지장이 있을 만큼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처럼 5.18 폄훼 세력들은 5.18 유공자 특혜를 주장하며 20대의 공정 프레임을 공략하고 있다.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5.18 유공자 특혜 논란, 과연 사실일까? 먼저 5.18 유공자의 보상금은 사망자는 1인당 1억 1천만 원, 사망 후 행방불명은 1억 3,900만 원, 행방불명은 1억 3천만 원으로 5,801명에게 2,508억 원을 줬는데요. 평균 4,300만 원씩 일시불로 받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유공자는 어떨까요? 5.18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했다 유공자가 된 사람들은 1인당 평균 보상금과 연금으로 2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들보다 5배 더 많이 받은 겁니다. 특히 5.18 유공자들은 다른 유공자와 달리 유공자 연금도 없습니다. 취업의 경우 다른 국가 유공자와 똑같이 공무원 시험에서 본인과 배우자는 10%, 자녀는 5%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지난해 7-9급 시험 합격자 5,826명 중 단 9명이 5.18 유공자였고요. 2018년 7월까지 누적 인원은 446명으로 국가 유공자 33,658명의 1.3%에 불과합니다. 한편 5.18 유공자는 공무 단축 같은 병역 혜택이 없습니다. 의료비 혜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훈병원을 이용하면 국가유공자는 10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유족도 60% 감면을 받습니다. 오히려 6.25전쟁이나 월남전 단순 참전자가 보훈병원에 가면 90% 감면 혜택을 받지만 5.18 유공자 중 기타 희생자는 50% 감면에 그칩니다. 결론적으로 의료, 교육, 병역, 연금 등 모든 분야의 혜택이 5.18 유공자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5.18 유공자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가짜뉴스가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건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유공자였다는 얼토당토하는 제목의 동영상인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5.18 민주유공자라는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사항, 그 리스트입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이 영상을 변호사에게 보여줬습니다. 88년생 5.18 있는지 8년 지난 가인의 집 머이마가 5.18 유공자 당사자라니까. 5.18 때 8년 지나서 태어난 애가 부상자의 자녀라고. 5.18 부상자의 자녀, 뭐 82년생, 88년생이 유공자 당사자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이건 사실 모순이고 법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이분들, 그러니까 5.18 부상자의 자녀는 당사자로서 이 혜택, 어떤 보훈이나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예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리를 승계받은 숙권 유족까지 포함한 명단을 유공자 당사자 명단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주장은 황당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행방불명자의 자녀야. 그러면 여기에 부모, 자녀, 배우자, 즉 최대 행방불명자 한 명에 그 집구석에 유공자가 네다섯 명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논리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가령 뭐 행불자에게 보상금으로 2억이 지급이 됐다. 그런데 이 행불자는 이제 없기 때문에 민법상 상속인에게 이 금액이 상속이 돼야 되는데 우리 민법상 상속 순위가 1순위가 직계 비속이거든요. 직계 비속이라 하면 자녀를 얘기하는 건데 가령 자녀가 7명이고 배우자가 1명 있다. 그러면 상속인이 8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상속인들이 받아야 될 보상금을 나눠서 상속 지분에 따라서 가져가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2억씩 준다. 이건 정말 잘못된 정보입니다. 또 5.18 보상심의위원회를 광주시에 둔다는 이유로 색안경을 끼는 분들도 많지만 5.18 관련법은 피해자 보상 및 유공자 예우 법률과 동일한 책입니다. 게다가 보상자 심사도 엄격합니다. 광주시장, 전남대 총장, 전남도지사, 광주지검장, 광주교육감, 광주지방노동청장 등 6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보상법이 만들어진 90년 이후 지금까지 이들 고위직들의 성향이 마냥 진보적이었을까요? 신고할 때는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물을 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이제 가장 가까웠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인후보증 이런 것들이 이제 2명 이상씩 받았어야 됐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선 이제 하나의 제약적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신체 검사를 받는다든지 또 그 심사위원들의 또 판정까지 받았어야 했습니다. 두 번, 세 번의 과정을 거쳤어야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5.18 당시는 피해자다라고 하는 이제 확정을 받게 됩니다. 실제 5.18 민주유공자 가운데 절반은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고문으로 인한 트라우마 수십 년째 겪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편 5.18 유공자 숫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의혹 제기도 문제입니다. 입증 증거가 뒤늦게 발견되거나 혹시 모를 불이익을 걱정하다 최근에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에서 5.18 강제 연행자 추가 명단이 나온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부도덕한 내지는 가혹한 국가권력에 맞선 정의로운 투쟁이었는데 이걸 부도덕하고 청년들의 공정한 경쟁을 막 가로막는 이런 이제 프레임으로 치환시켜버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유공자에 대한 논쟁 부분들은 기존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애국폄훼에 비해서 훨씬 사악한 프레임이죠. 더 기가 막힌 건 전두환 신군부의 국보 위에 가담한 자들은 보훈국장 국선장 17명, 천수장 82명, 3.1장 38명, 광복장 40명, 보국보장 59명 등 모두 236명이 훈포장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반면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서훈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5.18 민주유공자를 서훈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4.19 그 유공자들도 벌써 1,000명 이상이 서훈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광주항쟁에 관해서는 어떤 지금 사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적 평가도 다 끝났기 때문에 유공자들을 가려서 확실하게 사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착오적인 광주항쟁을 폄하하고 그걸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일들을 더 이상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서도 이번에 반드시 시급히 사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8일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집회. 서울, 부산 등에서 온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5.18 유공자 명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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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를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조롱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처럼 5.18 유공자 명단 정말 공개하는 게 맞는 걸까? 먼저 사법부 판결부터 찾아보자.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침해, 다른 유공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공자 명단 공개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 다른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독립유공자의 경우 이미 공개된 공훈록에 의해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김무성 의원은 아니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걸 왜 숨기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다양한 기념, 추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5.18 관련 시설물, 전시관 등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이행이 됐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숨기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집요하게 이어집니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80년 5월에 광주였던 이해찬 대표가 어떻게 유공자냐고 되묻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신군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해찬 당대표 등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엮어서 광주 사태의 주동자로 조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해찬 대표는 심각한 고문을 당했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공자로 선정된 겁니다. 5.18 예우법에는 대상자가 품위 손상 행위를 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으면 예우를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인용하면서 가짜 유공자가 확인되면 보훈처가 법원 판결 등을 받아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했습니다. 오너스 오페란디, 입증의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지금처럼 문제가 될 만한 증거를 단 하나도 내놓지 않으면서 의혹만 부풀리는 건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유공자라든지 그런 부분 명단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개인의 정보가 바로 거기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멀찍이 간 사람들에 의해서 마녀사냥식의 바로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 자유라든지 사상 표현의 자유가 계속적으로 침해될 수가 있게 되게 되고 바로 개인의 바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유공자 신상이 공개되면 정파적 해석이 뒤따른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항쟁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이를 우려해 5.18 민주화는 역사적 규명과 사회적 합의로 그 정당성이 인정돼 왔다며 만약 정보 공개를 통해 유공자 중 일부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도 5.18 정신을 헌법적 가치로 승인할지 여부와는 별개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유공자 집단이 괴물이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들이 한숨도 주무시지를 못했다고 이렇게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잔인하고 비열하다. 한 번 낸 상처 위에다가 다시 그 상처를 활용해서 자기들의 뭔가 이득을 이렇게 추구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괴로운 이야기예요. 5.18 왜곡 폄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 5월 진상규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11일 전두환 씨가 39년 만에 피고인으로 광주법정에 섰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내려!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맹비난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전두환 씨. 전두환 씨를 한 개인을 그냥 법정에 세운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특별히 5.18 기총소사의 진상을 밝혀내는 일이 이번 재판에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일이죠. 만일 재판부가 헬기 사격을 인정한다면 집단 발포가 자위권 발동이었다는 신군부의 논리는 무너지게 되고 발포 책임자를 찾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된다. 근데 헬기 사격이라는 것은 전쟁 시에 적군을 향해서 하는 적대행위 중에 가장 강력한 공격행위이기 때문에 과연 헬기 사격을 했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 자체가 자유권 발동의 모든 논리가 다 허물어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헬기 기총소사와 집단 발포로 인해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5월 21일 그날의 진실을 추적해보기로 했다. 너무나 비극적인 역사의 한 장면인데요.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명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가 유력한 책임자로 추정될 뿐인데요.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21일 집단 발포 직전 전 씨가 광주에 있었다는 건데요. 전두환 씨가요. 21일 정오경에 헬기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씨는 예나 지금이나 발포 명령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위군의 발동은 계약의 사항에서만 또 자신은 당시 지휘계통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항변합니다. 군대라는 것은 지휘계통에서 딱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경사령관 부하예요. 그는 군에 대해서 전혀 무식한 사람들이지. 과연 사실일까요? 먼저 5.18 당시 군 지휘계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엄사령관 이희성, 2군사령관 진종채, 정교사사령관 윤흥정, 31사단장 정웅, 그 밑에 7.11.3 공수여단장 순입니다. 그런데 5.18 그 급박했던 상황에서 군의 지휘체계가 무너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먼저 정웅 31사단장은 3공수여단이 내 지시를 무시하고 유혈 진압을 했고 정호용 특정사령관과 함께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게다가 21.3 공수여단의 발포는 31사단과 정교사에 보고되지 않았고 폭도의 공격에 의한 자체 피해라고 왜곡돼 있습니다. 설령 상황이 나빴다 해도 발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문제였습니다. 5.18보다 한 달여 전에 일어난 사북 사건의 경우 11공수여단을 항공과 육상으로 투입하면서도 총기 사용은 긴급시라도 총장 승인 후라고 돼 있습니다. 유독 광주에서만 총장의 승인 없이 실탄이 분배됐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게 공수여단이 아닌 다른 부대에선 발포 명령이 상당히 절제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21일 오전 9시 정교사령관은 발포 명령을 금지시켰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31사단장은 탄약 장전도 금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휘계통이 이완화됐다는 주장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지휘체제 이완화, 결과적으로는 지휘체제 이완화지만은 완전히 지휘체제는 전두환에 의해서 좌지우지됐죠. 참모총장 이희성 대장이 정책 하나하나 결정을 위해서 보안사령부 전두환 소장의 허락을 받고 시행하는 것을 내 눈으로 봤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원화보다는 전두환 소장에 의한 이루나 체제로 움직여졌죠. 아주 육군의 아주 이건 비극이 그 당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신군부가 권력 찬탈을 노리고 꾸민 다단계 쿠데타로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79년 12.6 이후부터 12.12까지를 군 장악 모의 준비 단계로, 12.12부터 80년 4월 14일까지를 군 장악 뒤 권력 구조 재편 과정으로, 5월 17일까지는 전두환의 중앙정보부장 서리 겸임을 기점으로 행정부 전반을 장악한 다음 5.18을 거치며 무력으로 민중 세력을 항복시키고 그 기세를 몰아 실권을 장악한 뒤 8월 27일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으로 추대됐다는 겁니다. 특히 5.17 비상 계엄 확대 조치에서 김영삼을 빼고 김대중만 구속시킨 점, 서울과 광주에서 일어난 산발적인 학생들의 저항 가운데 광주에만 공수특전단을 투입해 강경 진압한 것은 신군부의 전략적인 선택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광주 사태가 발발하면서부터 모든 육군본부의 일반적인 식견을 가진 장병들은 박경석,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두환에 의한 쿠데타, 전두환의 정권 찬탈에 의한 광주 시민의 정의감의 발로다. 그래서 그야말로 육군본부의 장병들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정치군은 빼놓고는 전부 냉소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러한 불의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 사조직인 하나회를 통해 어떻게 불법적인 지휘체계를 작동시켰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 가운데 발포 명령자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공인의 진상 결과 보고서가 책자 형태로 만들어진다면 하나의 사안마다 팩트체크할 필요가 없고 그것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이 법에 의해서 조속히 지금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법 시행은 9월 13일인데 아직 6개월이 됐는데도 아직 저렇게 지연되고 있어서. 지난 13일 5.18 진상규명의 중요한 단초가 될 회견이 열렸다. 5.18 당시 미군 정보 요원이었던 김용장 씨와 505 보안부대 소속 허정환 씨가 양심 고백을 한 것이다. 이날 김 씨는 북한군 침투설을 퍼뜨린 배후로 사복군인, 일명 편의대를 지목했다. 이 편의대, 저는 감히 남한 특수군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남한 특수군이 선봉에서 시민들을 유도하거나 직접 벌인 소행이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편의대란 후방교란 임무를 맡은 비정규군으로 전두환의 지시를 받은 편의대원들이 광주 시민 행세를 하면서 조직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증언이다. 이들은 5월 20일 중 성남 비행장에서 C-130 수송기를 타고 왔습니다. 유언비어 유포 마찬가지로 이들이 시민으로 위장해서 벌인 공작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가짜뉴스는 대부분 80년 5월 당시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신군부는 언론을 통제하고 각종 증거자료를 조작하는 등 5.18의 진실을 철저히 은폐해왔다. 가짜뉴스의 뿌리가 된 80년 5월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자. 80년 5월 당시 신군부는 강력한 언론 통제로 5.18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학생들의 데모로 시작된 소요는 난동으로 변하고 급기야 인구 80만의 광주시는 치안 부재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보안사, 계엄사는 모든 매체에 사전 검열을 시행했습니다. 신문기사와 방송 원고를 무조건 군에 제출하면 입맛에 맞게 바꾸거나 전면 삭제했습니다. 3면을 가까웠던 기자가 좌석식 전화를 통해서 신문사에다가 알려주면 또 신문사에 이제 편집 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삭제해야 할 때 모르겠고 적어놓은 것이요. 흥분했어요. 건의했어요. 이름까지도 다 바꾸려. 흥분을 한 말을 건의로 바꿔라. 이런 정도로 아주 세심하게 검열을 해요. 급기야 시민들은 정확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언론사의 행태에 항의했고 일부 방송사를 불태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와 하는 함성 소리가 주택가에 울려 퍼졌다. 광주에서 폭도들이 날뛰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택가의 함성은 시민들이 터뜨린 분노의 단식이었다. 시민들은 방송의 허위 보도에 분노하고 있었다. 진실을 방송하라. 계속해서 돌멩이와 화염병을 마구 던졌다. 반면 해외 언론은 전두환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사실과 광주 시민이 왜 저항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습니다. 진실을 호도한 강력한 언론 통제는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등 지역 감정을 선동하고 과잉 진압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는 당시 광주시장인 구용상 씨의 증언과 전남 도경국장이었던 안병화 치안감의 비망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K공작 계획을 세워 언론인을 포섭하고 반대 성향 언론인을 축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자 993명이 강제 해직당하고 언론이 강제 통폐합됐습니다. 5월에 진실을 봉인한 신군부는 본격적으로 증거 조작에 나섰습니다. 오공전사와 광주 소요사태 분석 등의 책을 기술해 오 공화국의 정통성을 세웠습니다. 이와 동시에 5.18 관련 핵심 자료는 96년 일괄 폐기했습니다. 85년 6월에는 80위원회, 88년에는 5.11 위원회를 조직해 10일 공수여단의 상황 일지 등 각종 군사 기록을 은폐하고 조작했습니다. 최근 밝혀진 5월 21일 오후 1시 도청 앞 집단 발포가 단적인 예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위대 장갑차가 돌진하는 과정에서 무전병이 사망했고 이어 버스가 돌진하자 집중사격으로 번졌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남대 김희송 교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버스 한 대가 질주에 들어오고 있을 때 저건 죽여도 좋다는 대대장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옆에 있던 중대장이 어느 병사에게 실탄 한 발을 주어 즉시 조준사격 들어온 버스를 쏘았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당시에 왜곡 은폐된 자료가 오늘날 가짜뉴스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80년 5월 광주를 피로 진압했던
있던 전두환이 7년 동안 집권을 했고, 전두환과 함께 이제 12.12, 5.18에 1년에 이제 군사 쿠데타를 같이 이렇게 했던 노태우가 5년 동안 지배를 했기 때문에, 12년 동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기록, 그 다음에 역사적 평가, 자신들의 집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때 당시 만들어졌던 5.18 바로 이 증거 5.18 자료의 조작 왜곡이 오늘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바로 근거가 되고 그 자료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낼 때 더 이상 가짜 뉴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또 가짜 뉴스가 발붙일 수 없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5.18 가짜 뉴스는 주로 유튜브를 기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확산 경로를 살펴보면 유튜브 3개 채널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이를 받아 다른 유튜브 9개 채널이 재생산한다. 이 콘텐츠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포털, 커뮤니티 등에 무한 확장돼 무려 1248개의 허위 조작 정보로 유통되고 있다. 실제 구구단체 집회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실시간 현장 중계를 하고 또 그만큼 많은 이용자들이 동시 접속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처럼 인터넷 연결망을 타고 무한 확장되는 5.18 가짜뉴스. 법적 제재 등을 통한 효과적 대응 방법은 없을까? 현행법상 가짜라는 이유만으론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의 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거짓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라고 규정했지만 불법 여건도 까다로워 국외 사업자에게 삭제 명령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작년 5.18 왜곡 폄훼 영상을 포함해 구글에 5,100건의 시정을 요구했지만 삭제 명령을 이행한 건 0%. 대신 방심위가 방통위법 제25조에 따라 인터넷망 사업자를 통해 해당 인터넷 주소에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일례로 지난 3월 방심위는 5.18 역사 왜곡 동영상 30건에 대해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지만 해당 영상물들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유튜브는 주소가 암호화돼 있어 특정 동영상만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결국 구글이 스스로 내리는 방법밖에 없지만 본사의 지침을 지키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튜브는 이용자의 시청 기록을 분석해 관심 영상을 계속 추천하는 구조라서 구독자들의 확증 편향을 더욱 강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18일 구구단체의 광주 집회를 주도한 유튜버 안모 씨.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등 폄훼 콘텐츠를 만든 후부터 급성장했습니다. 보수 채널 구독자들이 그대로 유입된 겁니다. 거리 행진을 하면서도 거침이 없습니다. 시민에게 욕설도 내뱉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그의 행동에 열광합니다. 사인 요청이 쇄도하고 사진 촬영도 이어집니다. 이날 실시간 중계한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동시 접속자가 2만 명에 달했고 후원금도 1천만 원 이상 들어왔습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5.18 농성단이 구구 유튜버 규탄 집회를 연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지만원 씨 등 구구 유튜버들이 집회와 방송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있다면서 그 배후에 있는 불법 모금과 탈세, 배임, 횡령 등 관련 범죄 혐의를 밝혀줄 것을 촉구하고 관련 증거와 수사 요구서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왜 지만원이가 저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다니느냐. 돈벌이에요. 계좌번호를 하나 열어놓고 후원금을 받아먹기 위해서 저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만원이 수사를 하다 보면은 계좌로 들어간 자금들, 이 흐름들을 알게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선을 넘은 혐오 발언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유튜브 등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해 가짜뉴스의 생산, 유통고리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그 규제 담당 공무원들이
그 페이스북 프랑스 현지 법인에 6개월 동안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또 이제 그 유튜브를 만드는 구글로도 조사를 확장해가지고 뭘 조사하냐면은 혐오 발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거를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제재를 안 하니까 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 같은 것이 창궐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력히 제재를 하고 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삭제를 하거나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벌적 과징금을 물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18 가짜뉴스 규제 방안에 국민들도 공감한다. 지난 13일 5.18 기념재단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5.18 인식조사에 따르면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9.5%에 이르렀다. 지난해 조사에선 국민 90%가 허위 조작 정보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며 81%가 엄정한 대응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선 온라인상의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선 유튜브 등 플랫폼 제공자가 자체 삭제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5.18 망언에 대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이른바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이 발의된 상태. 하지만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냥 신용 내기에 그치고 있다 하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방어막을 치지요. 그러나 이쪽 그 정부 여당을 포함해서 개혁 진영이 이건 한 목소리로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종편을 통해 북한군 침투설이 확산됐던 것처럼 기존 언론의 미온적 대응과 정치적 악용이 가짜뉴스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0일 KBS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언론을 믿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기성 언론이 그 신뢰를 잃어버린 바탕 위에서 가짜뉴스가 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언론의 위기는 제가 보는 가장 큰 위기는 신뢰의 위기다. 신뢰를 못 쌓기 때문에 가짜뉴스나 혐오 발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짜뉴스 같은 것이 굉장히 횡행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기성 언론의 각성이 정말 필요하고. 더 나아가선 올바른 역사의식과 공감 능력을 키워줄 범국민적 과거사 및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경쟁 교육의 틀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올팔에 대한 어떤 가짜뉴스라든가 혹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조롱이라든가 그것을 하나의 게임으로 심지어 간주하는 그래서 그러한 성숙한 민주주의의 주체를 형성하게 하는 그런 학습. 광주 5.18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데 어떠한 작동을 했는지 고민해내지 못하고 항상 광주 안에서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가짜뉴스들이 양산되어지고 있고 5.18에 대한 역사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전 국민이 5.18이 어떤 역사였고 이 역사가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이 5월이라는 게 모든 걸 다 멈춰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내 꿈마저도 사라져버린 거였잖아요. 보안사 수사 요원들 웃게 만들었어요. 뭐 아는 노래 한번 불러봐 한 것이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엊그제처럼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39년째 1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때 당신 구조 아주 그 두려움이 쫓아진다니까. 그리고 옆에 같이 있는 시민들이나 형들이나 있으면 동질감을 느껴. 같은 노래를 같이 부르는 힘이 보이지 않게 작용을 해요. 전두환은 물러가라, 살인자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제 그리고 우리는 학생들은 전두환이다 하지만은 우리 엄마들은 살인자다 했어요. 그래갖고도 그것도 양이 안 차. 발포 명령이나 책임자 처벌이나 이루어져야 이렇게 5.18 이런 민주화가 됐다고 봐야지. 지금도 그런 것이 안 돼갖고 있으니까 안타깝기는 해. 1년 7개월 감옥에 있다 나왔는데 5.18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노래만 들으면 그 울컥울컥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왜 쏘았지, 왜 찔렀지, 트럭에 싣고. 도청을 지켰던 5월 시민분들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과연 나도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광주에서 5월을 보냈다면 남아있을 수가 있을까. 어여쁜 너의 저 가슴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 붉은 빛. 이렇게까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게 돼서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이 생각으로 진상 규명을 될 때까지 한 마음으로 함께 뭉쳐서 해결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5월이 이렇게 계승, 전승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되고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이 됐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다시 반복돼 나타나는 겁니다. 이 길에 서면 분노가 인다. 도청 앞 금남로에 서면 진두치 밟는 군홧불 소리 불타는 촛불 시민들.